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이렇게 쭉 레이더를 가동시켜 보니까 옛날 시골집 한 채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최근에 눈이 내렸는데 다 녹았어요. 이쪽 도로 방향, 이쪽은 야산 방향인데 야산 방향으로 보니까 시골집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시골집이죠. 야, 오래된 시골집이 있는데 딱 나타나니까 카메라를 딱 박도를 잡으니까 큰 개가 이쪽을 마주 보고 있네. 줄은 그래도 그나마 묶였네. 진짜 정신 풀린 사람하고 줄 풀린 개가 제일 무섭죠. 이 집이 보려고 하는 이 집. 야, 이 집은 보니까 이 집은 저기네. 집 안에 내력을 보니까 앞에 양옥집이 있는데 양옥집 옛날 집, 양옥집을 짓기 전에 이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 야, 강아지한테 또 가봐야겠네요. 또 강아지가 오라고 하니 또 가봐야죠. 강아지, 강아지, 우리 강아지 어디 봅시다. 여기도 옛날 집이 있네. 야, 나무로 된 집이야. 진돗개. 안녕하십니까? 강아지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한마디 괜찮으세요? 들어가시네. 들어가셨어. 요 집을 보는 거죠. 야, 어떻게 이 집이 이렇게 딱 있지? 양옥집이야, 그쵸? 양옥집인가 내가 추정해 봤을 때는 이 집이 이 옛날에 그냥 조그만 옛날 집이었는데 여기에 아마 안채가 있었을 것 같아. 여기 바깥채식으로 쓰이다가 여기 안채가 있던 자리인데 안채는 철거를 하고서 이렇게 바깥채 안채가 안채가 이제 양옥집이 되고 바깥채가 이제 옛날 풍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집도 시골집 가면 많아. 보면 은근히 많아. 100년 된 집에다가 안채 철거하고 집 짓고 같이 공존하는 거죠. 할아버지 집과 아버지 집이 공존하는 시골집이 많답니다. 아,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오, 낭떠러지인데 그래도 한번 가봐야죠. 이쪽에서 정면으로 가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보니까 그래야 좀 더 풍경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 보니까 어디요? 자, 어, 저쪽에도 개 있어. 하, 진짜 농촌에는 개가 진짜 많아. 사람보다 개가 많다고 해도 진짜 과장도 아니고 과한도 아니야. 해가 이제 저 멀리 지려고 준비하니까 손이 살살 쓰여지기 시작해. 아까 본 집. 이 집은 아주 참 이런 양옥집도 말이 양옥집이지 70년 이상 됐다고 보시면 돼. 옛날 시골에서 80년대 이런 식으로 집 많이 지었거든요. 야, 여기 아까 그 집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집이 되어 있네. 이야, 참 특이하다. 그쵸? 와, 이거 봐. 옛날 흔적이 그대로 남겨 있죠. 아까 제가 말한 바깥에 저런 지금 문짝이 다 있잖아요. 그쵸? 와, 옛날 시골 집 문짝. 아, 여기도 분위기는 뭐 안쪽으로 보이는 거는 막 골프채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빈 집 같기도 하고 빈 집인지 사람 사는 집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집들이 어쨌든 멀쩡한 집들 중에서도 빈 집들이 은근히 많아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